밥하기 귀찮을 때 배달 음식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하고 맛있는 비빔밥을 소개합니다. 바로 참치 한 캔부터 얼른 꺼내오세요. 먼저 작은 참치캔 한 개는 기름을 빼고 준비해줍니다. 여기에 고추장 한 스푼, 간장 한 스푼, 올리고당 한 스푼, 식초 반 스푼을 넣어서 참치와 섞어주세요. 이제 따뜻한 밥을 준비하시고 그 위에 쫑쫑쫑 썰은 부추를 듬뿍 올려주세요. 매콤한 청양고추도 한두 개 썰어 넣으면 더욱더 매력적입니다. 준비한 참치를 예쁘게 올려주시고 빠지면 섭섭한 김가루도 옆에 추가해줍니다.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한 개 휘리릭 해서 올려준 뒤에 참기름 한 스푼을 넣어주시면 밥 한 공기만 넣은 걸 무조건 후회하게 되는 참치 부추 비빔밥 완성입니다. 쓱쓱 비벼서 한입 드셔보시면 한우 육회 비빔밥이 부럽지 않은 맛이니 여러가지 복잡한 요리 만들고 싶지 않을 때 꼭 만들어보세요. 요거 진짜 간단한데 드셔보세요. 기가 막힙니다. 오늘의 레시피,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